저 얼마나요? 그거 솔직히 어디서 처음 발취하신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거 그냥 청소년들 청소년들이 하는 거죠. 아, 당연한 건가요? 아, 청소년. 아, 우리 몰랐어. 아, 있는 거예요, 이미? 야, 있는 거, 이미 있는 거. 그니까 안 하지. 아, 잠깐만. 그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태견이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을 함으로 인해서 어른들과 그리고 청소년들 사이에 그 거리감을 좁히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브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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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면 이제 유행어가 세 개나 더 생겼네요. 자, 다음은 미술을 전공하셨고 군대에서 그 어렵지 않은 지도를 손으로 다 그리신 윤상현 씨입니다. 군에서 이 지도를 그린다면은 이거 와 대단한 그렇죠. 예. 자 예. 자 좋다.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이게 여러 큰 산들이 있고 여기에 사공이 배를 저가고 있습니다. 네. 예. 섬진강인가요? 섬진강 맞습니다. 바로 경상도 내가 그림 좀 모으거든. 컬렉터. 그렇죠, 그렇죠. 여기 사이로 이쪽 구마가 이쪽하고 가로지르는 그겁니다. 그럼 그건 네. 혹시 저번에 이렇게 끌고 가던 그 배인가요? 그 배입니다. 네, 이 배가 지금 그 배입니다. 지금. 하지만 와 그때 생각나네요. 네, 그때를 예. 생각해서 그렸지만 이 배는 패밀리가 떴다. 우리 팀이 타고 있는 배입니다. 꾸준히 노를 저가면 언젠가는 바다로 나갑니다. 강. 오. 강에서 바다로. 저기에 써있는 심자는 무슨 뜻인가요? 아, 저기 마음 심자입니다. 마음 비둘기인 줄 알았어요. 마음 심자를 이렇게 비행기인 줄 알았어요. 이 마음 심자를 이 자연처럼 풍경처럼 욕심을 버리고 편안하게 방송을 하다 보면 저희는 바다에 도착한다는 거죠. 마음 먹기 나름이다. 그렇죠. 마음을 이 자연처럼 비우라는 뜻입니다. 모든 걸 수용하라. 저는, 제가 저는 저희 있네요, 패터 팀보다는 네. 스태프분들한테 이 그림을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거는 형만 나오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웬만하면 내가 도와주려고 그랬는데 그런 아유, 얘기도 있습니다. 야, 그림의 패터 지금... 근데 윤상현 씨가 기대 이상으로 잘했어. 그림 실력을 너무 잘했어.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작품 발표를 마쳤습니다. 야, 정말 기념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아직도 눈시울이 뜨거웠어요. 우리 패밀리의 또 마음 속을 알 수 있었던 그런 네. 귀중한 시간이었는데 아, 너무 좋았어. 그래도 단 한 명만이 그 명예의 전당에 오를 수 있기에 1등을 뽑아야 합니다. 오늘은 김여사 누가 올라도 기분이 안 나쁘네. 맞습니다. 정말로 기분 안 나쁘네. 정말 기분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자, 우리 1등에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삼배에다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영광,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상 이런 건 없습니다만 지목을 하는 건 어떨까요? 그래 그래 지목 손가락으로 자 하나 둘 셋 윤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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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훌륭해! 오빠 근데 그림은 진짜 오빠가 최고인 것 같아. 열심히 그려서 패덧을 빛내겠습니다. 그래. 야, 이거 그리느라고 오늘 잠 못 자, 안 자는데. 잘때 그리려고. 그럼 언제 그려? 야, 색은 같이 칠하잖아. 많이 오릅니다. 많이 오릅니다. 야, 많이 오릅니다. 야, 윤상현 축하합니다. 아유, 판소리 배우러. 어? 민속촌이야? 보석 오, 여기 진짜 끝내준다. 한옥집이네? 야, 여기 되게 좋다. 이현아! 아, 여기서 좋아. 형! 형!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뭐 멋있어 다 불었네. 예,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근데 어디서 많이 봤는데? 나도 많이 봤는데. 봤어? 누구지? 아역인가? 스타킹. 그래요. 내가 스타킹에서 많이 봤어. 성렬이야? 오, 맞다, 맞다, 맞다. 그 성렬이야? 히트 쳤다? 여기 소속이야? 소속사 이름이 뭐예요? 여기 무슨 엔터테인먼트야? 예. 저희가 어려울 때 이곳에서 소리 좀 배우려고 왔는데요. 예.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소리꾼 박춘맹입니다. 예! 기자들도 한번 소개 받아보실래요? 예! 예. 우리 것은 좋은 것이요! 지르기의 여왕 기색딸입니다. 아. 지르기의 여왕. 네. 예. 아, 몇... 초등학교 4학년 정아령입니다. 태견이 오빠, 제 눈웃음 어때요? 제 눈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2009 전주 대사순놀이에서 장원을 한 얼핏 송혜교 한시연인데요. 제가 판소리 버전으로 가요를 하는 걸 좋아하는데 한번 들려드릴게요. 오빠를 사랑해 아아아아 태견을 사랑해 수줍음이 제발 웃지 마요 자꾸 하지 말뿐이야 오 그래 그래 이런 거다 버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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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시작! 말을 사랑해 수줍으니 제발 웃지 마요 야 거꾸로 말해봐 안 좋아해 아니 내가 오늘 뵀던 멤버들을 보니 시몬이는 얼굴이 곱고 지상현은 막 생겼고 옥세견이는 옷을 찢고 조건이는 갑을 지고 신분상에는 재담이 좋고 유나는 최고인디 가만 보자 이게 윤상현 씨 맞으시죠? 그렇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내가 오늘 생반 처음 봤어요 근게 질질 그만 자고 방송이나 똑바로 하세요 똑바로 하세요 어린 친구한테 승부욕 생겼어. 자, 선생님.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배워봐야 되는데, 저희가 판소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예. 뭐부터 배워야 되나요? 판소리를 하기 위해서 발성법을 좀. 발성. 잘 듣고 잘 따라 하셔야 됩니다. 아. 이산전산. 이산전산. 꽃의 팬이. 꽃의 팬이. 분명고 봄이로구나. 분명고 봄이로구나 고마웠다가 고마워 개미 잡냐? 개미 잡냐? 김여사 예. 고마웠다가 김여사부터 이렇게 쭉 한 번씩 해보죠 자 시작 힘들어 하나 둘 셋 고마워 고마워 좀 시동을 걸다가 이제 너무 보마를 바르고 있는가 바보인 줄 알았어요. 우리 신봉도 씨한테 분명고 봄이로구나 고마. 잘했어. 아, 네. 우리 조건 씨는 한 번. 저 패터세 에이스죠, 에이스. 아, 우리 조건 씨. 분명코 봄이로구나. 좋다. 봄아! 까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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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냥을 나간다. 헐려! 헐려! 하다가 제가 이게 리즘이 한이 좀 많습니다. 이 그러니까. 좋은 봄날에 그냥 봄아 했는데 그대 울어.
기쁜 노래군요. 그래, 기쁜 노래지. 아, 기쁘게 해야지. 기쁘게. 기쁘게. 그 노래가 맞아, 아니지. 맞아. 그냥. 근데 또 우리 저 거식이나 이름이나 모르거든요. 유나야. 누나. 손녀 유나. 누나. 유나. 누나가 아니고 유나야. 누나. 아니, 예, 누나 예. 한번 해봐봐. 높아가지고. 이, 안 높아. 분명코 봄이로구나. 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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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인력이 반대로 갔어. 똑같이 인형아 한번 해봐, 우리 인형아. 봄아 할 때게. 봄아! 이거 호흡을 한꺼번에 쏟아니까 그런 생각이야. 아, 호흡을 아, 아껴서. 아껴서네. 봄아! 어, 되잖아, 이렇게. 오, 되네. 잘했어. 잘해요? 네. 오, 되게. 태견 씨 한번 해봐. 분명코 봄이로구나. 뭐고? 봄아! 봄아! 한번 다시, 한 번. 더는 자세구나. 그러나 잘했네. 잘했어. 어, 윤상태봉 윤상태봉 아이 쓰고. 분명코 포미로구나. 포마. 왔구나. 누가 와? 햄뱅이가 왔구나. 이게 우리에 너무 힘을 주니까. 아, 예. 편안하게. 편안하게 다시 한번 아, 예. 네. 분명코 봄이로구나 봄아 아주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네. 이제 발성도 배웠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거를 배워야 될까요? 그럼? 이제 저 판소리 또 믹스 시키는 연기도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아 연기 네? 아. 그게 바로 창극이 된 겁니다 예예 예. 저희들이 한번 먼저 보여줄 테니까 예. 따라 해보시면 됩니다 아 예예 예. 예. 춘향가 자리 끄다 아이고 두련지 야 두련지 달다리오 마오 춘향아 팔이 벗겨질 뻔했다 잘 살아요? 와! 어때요? 우리 김원희 씨 한번 나와보실래요? 아, 제가요? 응. 아우, 난. 너. 난 지상렬. 네. 춘향아, 잘 익으라! 춘향이가 기가 막혀! 어이. 여보 날 데려가오 여보 나 여보 날 데려가오 허리 허리 잠깐만 무슨 뭐 잡기 쫓는 거야 뭐야 진짜 회사 어? 회사하라고. 뭐 하긴 그 만들자 퇴사를 하지. 예? 잡으라고. 아, 그러다 이제 마지막. 네. 그렇지. 여보 날 데려가오. 춘향아 발이 내려간다. 이게 얼마짜린디. 어디다 그 손으로 경락질이냐 아이고 이 싸가지 없는 놈아 나를 안
안 데려가려거든. 내 돈이나 내놔라 이놈아. 내 돈으로 가마 사고 내 돈으로 공부하고.